몸에 열이 많은데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이 증상은 갱년기나 화병이 아닌 체한 담즙병 역류 증상일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1년 전에 지인을 도와 여름에 밭에서 폭염에 일하다가 몸에 땀을 많이 흘리고 입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몸이 처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이후에 극심한 상열감과 손발이 차고 소화도 안 되고 명치와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는 타는 듯한 통증과 상체와 팔꿈치 위로 열감으로 먹지도 못하고 열이 오를 때는 두통과 눈통증, 목통증, 불안증으로 고양이 자세로 한참 있어야지만 증상이 경감되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머리 MRI 검사도 하고 여러 병원, 여러 과를 전전해도 전혀 치료 효과가 없어서 곧 죽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위암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전형적인 체기를 가진 담즙병 환자인데 역류도 일어나고 심장과 간에 화가 해결되지 못해서 중증화된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치료했겠습니까? 체기 치료하고 복부에 담즙 치료하고 심장과 간에 화를 낮춰주는 치료,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증으로 1년, 경증으로 수십 년 겪었던 병이죠. 손발이 차고 반면에 몸에는 열이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실제로 온몸에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주로 윗배, 흉부, 얼굴, 머리 해당되는 부위에 상체 열이 난다고 합니다. 열감을 심하게 느끼면 화병이라고, 또 갱년기라고도 하면서 어차피 못 고치거나 내가 성격이 나빠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체한 담즙병 환자가 역류가 심한 경우에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은 모르실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발은 찬데 가슴, 목, 머리, 팔꿈치, 손은 아니에요. 팔꿈치 이상의 상체에서 열이 나고 가렵기도 하고 저리기도 합니다. 이때 두통과 안구통증, 갈증, 목이물감, 목통증, 이명, 귀막힘, 코막힘, 눈통증, 눈곱 낌, 혀통증, 등통증 등 열감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열이 올라오는 거죠. 손발이 차고 상체 열감을 느끼는 경우는 그나마 경증 단계지만 체기와 담즙병이 극심해지면서 앞성급한 그런 증상들이 급격히 진행되기 쉽습니다. 수족냉증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수족냉증의 원인 질환은 레이노병, 류마티스성 질환, 추간판 탈출증, 말초신경염, 손목터널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혈관 질환, 약물 부작용 등이 있고 이 모두는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진단을 받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그 예후는 좋은 질환들이다 라고 써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저런 진단을 통한 치료가 대부분의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발이 차고 상체열이 많다고 하는 분들은 체한 담즙병 환자가 역류가 일어나거나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한 간과 심장의 화로 인한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손발 차고 몸에 열 난다고 할 정도일 때 조기 치료하십시오. 중증화된 이후에는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정말 무섭고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